선을 넘을 듯 말 듯 아슬아슬 선 넘는 토크쇼 은비의 선톡. 오늘 선톡해볼 선생님들은요, 뮤지컬 벤자민 버튼의 주인공들이죠. 배우 김재범, 김성식, 이아름솔 씨입니다. 선수 입장. 세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듣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한 분씩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배우 김재범이라고 합니다. 와,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벤자민 버튼에서 벤자민 버튼 역할, 재범 형이랑 같은 역할이죠. 배우 김성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뮤지컬 벤자민 버튼의 블루 역을 맡고 있는 뮤지컬 배우 이아름솔이라고 합니다. 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은비의 영스트리트는 처음이시죠? 네. 네. 그럼 오면서 뭐 긴장을 혹시 하신 건 아니죠? 긴장했죠. 늘 긴장합니다. 아, 그렇군요. 분위기는 어떤가요, 지금? 좋은데요? 안 좋은 건가요? 방금 시작했는데. 아니요, 너무 좋습니다. 아, 네, 너무 감사합니다. 또 오늘 이렇게 세 분을 모신 이유가 있는데요. 뮤지컬 벤자민 버튼을 함께하고 계신데요. 어떤 작품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뮤지컬 벤자민 버튼은요. 네, 노인으로 태어나서 점점 어려지는 특별한 남자 벤자민 버튼의 이야기를 다룬 이야기고요. 네. 5월 11일부터 시작을 했고 6월 30일까지 세종문화회관 M시어터에서 네, 계속 뭐라고 해야 되지? 계속 공연을 하고 있으니까요. 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벌써 이제 6월 30일이면 진짜 한 달밖에 안 남았네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네, 맞아요. 여러분들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만감부입니다. 네. 만감부. 또 소설이 원작인데 영화로도 개봉을 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럼 세 분 다 원작을 또 보셨겠네요. 그럼요. 봤죠. 저도 봤습니다. 어떠셨어요? 너무 신기했어요. 뭐가요? 이제 한 분은 어려지고 네. 이제 한 분은 진짜 원래 나이대로 이렇게 또 늙어가잖아요. 네. 그 시간들이 좀 신기했어요, 저는. 그리고 그 사실은 그 영화를 보면서 그 바뀌어가는 그 과정이랑 이 외형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 그냥 네. 그냥 그 빵 형님이 멋있었던 거 아니에요? 아, 뭐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네, 네. 너무 멋있었어요. 네. 또 각자 어떤 역할을 맡으셨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그 벤자민 버튼 역할을 맡았는데요. 네. 노인의 모습으로 태어나서 점점 젊어지는 남자죠. 네. 예, 사랑을 쫓아서 평생을 바치는 벤자민 버튼, 아주 멋진 역할입니다. 오, 좋습니다. 예, 분에 넘치는 역할이에요. 저도 그 마찬가지로 분에 네. 넘치는 역할을 벤자민 버튼을 하고 있는 네. 중입니다. 아, 네. 좋습니다. 네, 저는 벤자민의 운명의 상대이자 불안을 안고 네. 살아가는 재즈클럽 여가수 역의 블루를 맡고 있습니다. 너무 잘 어울려요. 감사합니다. 네. 또 같이 출연하시는 분들도 궁금한데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벤자민 버튼 역에는요. 네. 예. 저예요. 김재범. 네. 그리고 저 옆에 있는 김성식 씨. 네. 그리고 아주 최강이신 분이죠. 심창민 씨가 출연을 하고요. 네. 블루 역에는 우리 뮤지컬계 디바 김소양 언니와 네. 박은미 언니께서 네. 같이 네, 블루 역할을 맡고 계십니다. 아, 좋습니다. 그 외에 벤자민 버튼의 네. 이제 엄마 같은 존재 네. 마마 역할을 맡고 계신 하은선 배우님과 김지선 배우님도 계시고요. 네. 그 안에서 제리 역할 뭐죠? 제리 역을 맡고 계신 민재환 배우와 박광선 배우. 네, 박광선 배우는 또 울랄라 세션으로 네. 유명한 그런 분이죠. 울랄라 박광선. 너무나 또 네. 대단하신 분들이 이렇게 또 함께 하고 계신데요. 네. 재범 씨랑 성식 씨는 같은 역할이신데 이번 작품에서 처음 만나신 건가요? 맞습니다. 이번 작품에서 저는 재범이 형님이 한다고 해서 네. 저는 사실 재범이 형을 잘 몰랐어요. 네. 잘은 몰랐지만 소문으로 굉장히 많이 들었었어요. 어떤 네. 소문을 들으셨나요? 아, 뭐 소문이 너무 자자해가지고 너무 잘한다. 네, 너무 잘하고 연기의 신, 연기의 신이다. 연기도 너무 잘하시고 제 주변에서 이제 제 동기들이나 네. 제 주변 동료들 다른 배우분들이 네. 재범이 형이랑 공연을 많이 했는데 네. 옛날부터 그냥 막 눈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냥 인스타든 어디든 알고리즘이든 네. 봤는데 막 물어보면 굉장히 진짜 잘하는 형이라고 소문이 되게 자자해서 네. 저는 이번에 벤자민 버튼을 작품을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도 네. 조광하 연출님과 김재범 형님이 이유가 좀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영광이네요. 네. 진짜요? 이건 진짜 진심이에요. 제가 형 처음 만났을 때도 얘기했었어요. 네, 네. 밥 먹으면서.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아, 네. 진짜요? 네. 예, 많이 배우고 싶었어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와, 네. 저 너무 좋은 후배가. 예, 제가 낸 소문이에요. 제가. 여기 형이 목이 메이시네요. 네. 목이 메이시인데요. 소문이 또, 자자했어요. 네. 아니 근데 각자 역할에 애칭도 있다고 하는데 성식 씨는 벤자식이라고요. 네, 원래 뭐 이제 역할을 하면 네. 이제 그 역할의 이름과 그 제 본래 이름에 그걸 좀 따가지고 많이들 불러주세요. 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끝난 레미제라블에서 네. 앙졸라 역을 맡았을 때는 네. 식졸라 뭐 이렇게 불렀는데 여기서는 식자민 뭐 이렇게 하다가 벤자식 이렇게 하다가 벤자식이 됐어요. 별명이 네, 네, 네. 상하랑도 같이 했겠네요. 그럼요. 상하랑 경록이. 와. 제가 태양의 노래도 봤습니다. 진짜요? 네. 대박. 네. 제 거는 안 보셨으면 좋겠네요. 네. 이미 왜죠? 봤어요. 왜요? 너무 태가지고. 네. 그럼 재범 씨는 별명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그냥 뭐 범자민 이렇게 부르는 범자민. 것 같은데. 예. 범자민. 범자민. 벤자범. 네. 벤자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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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막 갖다 붙이는 거죠. 네. 네. 그러면 아름솔 씨는요? 저는 솔블루. 솔블루. 네, 블루솔. 어, 예쁘네요. 네, 솔블루. 블루솔. 또 별명도 룸? 예쁩니다. 블룸. 블룸. 지금 블룸솔. 블룸솔 어때? 즉흥적으로 지어주시는 거예요? 블룸솔 어때요? 블룸솔. 블룸솔이요? 아, 블룸솔. 잘 생각해볼게요. 네. 네. 성식 씨 덕분에 그 공연장 연습 시간이 굉장히 재밌었을 것 같아요. 아유, 네. 아유, 그렇다고 네. 생각하나요? 오빠가 굉장히 네 귀여운 네. 부분이 있어서요. 아, 네. 언니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아, 아닙니다. 또 그냥 열심히 재밌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좋습니다. 네. 아니 근데 재범 씨가 처음 대본을 보고 눈물을 흘리셨다고 하는데요. 아 그렇습니다. 네. 예, 어떤 점이 좀 슬펐나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눈물이 좀 많아져요. 평소에는 인정. 네, 잘 평소에 안 우는 편인데 네. 공연 때나 이럴 때 많이 울고 이제. 네. 대본 볼 때도 사실 많이 안 울거든요. 근데 이걸 보면서 지나가는 세월에 대한 이 슬픔. 형 그거 기억하세요 혹시? 뭐 그때 제가 밥 먹으면서 저 형 때문에 이거 한 것도 있다 이렇게 네. 얘기하면서 형은 처음 대본 보셨을 때 어떤 그걸 받으셨냐 느낌을 받으셨나 했을 때 네. 뭐라고 대답한지 기억나세요? 이렇게 똑같이 얘기하지 않았어? 아니요. 참. 따뜻했다. 아 따뜻했다. 네, 네 맞아요. 네. 이 따뜻함. 네. 이 따뜻함과 네. 그런 거에서 이제 눈물이 나더라고요. 혹시 그럼 F세요? 잘 몰라요 그런 게. 아, 네. 오, MBTI를 모르신다고요? 궁금해요. I인 것만 알아요. F일 것 같아요. 얼마 전에도 또 들었는데. 네. 또 까먹었어요. 아, 진짜요? I만 기억나요. 네. 좋습니다. 얼마 전에 회식했을 때 형 집에 가서 꼭 5분밖에 안 걸리니까 해보라고 했는데 형 네. 안 했습니다. 또 안 했죠? 네. 또 성식 씨는 무대에서 퍼펙과 같이 공연하는 게 어려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저뿐만이 아니라 아마 네. 형님도 그렇고 네. 다 모든 사람들이 좀 어려워했어요 초반에. 왜냐하면 퍼펫의 움직임과 네. 뭐 이게 관절까지 다 있거든요. 네. 되게 잘 만들어진 퍼펫이라 네. 그걸 저희가 진짜 전문 퍼펫티어처럼 다룰 수 없기 때문에 네. 근데 그걸 하면서 또 연기까지 해야 되니까 눈 깜빡거림과 그리고 입도 이렇게 빵빵 타거든요. 네. 근데 그것까지 하면서 뭔가 연기까지 거기에 넣어버리는 뭔가 그런 작업들이 처음엔 굉장히 어렵고 와 이게 진짜 큰일 났다 막 이런 생각까지 했었어요. 아니 근데 크기가 작은 것도 있고 실제 사람 크기만 한 것도 있는데 네. 무겁진 않으세요? 제가 들진 않아요. 다행이네요. 네, 저기 네, 걱정했어요. 네, 제가 들진 않지만 네. 뒤에 계신 이제 모튼 제리 네. 뭐 다 뒤에 계신 그 분들이 다 열심히 뒤에서 노력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네. 저는 다행히 좀 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재범 씨는 혹시 퍼펫 때문에 실수한 적도 있나요? 실수라기보다는 네. 이제 연습을 하면서 네. 이 눈이랑 입을 손가락으로 조정하거든요. 네. 손가락으로 하는데 살짝만 만져도 눈이 감겨요. 네. 그래서 이 아이가 이 리허설을 보고 있는데 졸고 있는 거예요. 눈이 감겼다가 떠졌다가 감겼다가 맞아, 맞아. 떠졌다가 하니까 진짜 잘해야겠네요. 그래서 손가락을 안 집어넣고 있어요. 그 조정하는 거에서.
그리고 나이대별로 네. 눈 깜빡거리는 게 또 다르잖아요. 속도도 올드맨. 다르고 네. 그 올드맨은 기본 세팅이 감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다른 퍼펫들은 네. 더 영한 퍼펫들은 기본 세팅이 눈을 뜨고 있는 세팅 맞죠? 맞아요. 네. 굉장히 디테일하네요. 네, 맞아요. 네. 또 퍼펫만큼 중요한 게 스위스팟이라고 하는데 오 스위스팟이 어떤 뜻인지 아름솔 씨가 알려주세요. 스위스팟. 네. 스위스팟.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죠? 저기 있어요. 무슨 아, 뜻이죠? 네. 자신의 네. 가장 화려하고 빛나는 순간. 오. 네. 그러면 세 분의 스위스팟은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일단 재범 씨부터 가볼게요. 지금 바로 이 순간이죠. 아, 지금 바로 이 순간. This is moment. 네. 이유는 뭘까요? 저희 작품의 또 주제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스위스팟은 어느 한 순간이 아니라 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순간이다. 그러니까 네. 이 순간을 찾자. 또 이런 메시지이기 때문에 네. 제가 아니라고 생각해도 이렇게밖에 대답할 수가 없는 네. 예, 지금 이 순간 저는 행복합니다. 아, 아. 좋습니다. 아름솔 씨는요? 네, 좀 진부할 수도 있는데 저는 사실 네. 벤자민 버튼이란 작품을 만나는 그 순간이 스위스팟이 아니었나라는 이 작품을 만난 순간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성식 씨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매 순간을 스위스팟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네. 중인 거죠. 네 진짜 언제가 제 스위스팟이었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그걸 찾기 위해서 매 순간을 그 순간으로 만들려고 네. 그냥 노력하면서 사는 게 스위스팟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네. 참 누가 졸는 거 아니야? 졸았지. 아마 재범 씨가 졸고 계신. 아, 죄송합니다. 장난입니다. 네. 계속해서. 재밌어요? 계속해서 김재범, 김성식, 이아름솔 씨에게 궁금한 점이나 하고 싶은 얘기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고요. 오늘 세 분이 특별히 넘버라이브를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먼저 재범 씨부터 어떤 곡을 들려주실 거죠? 아 이게 이제 오랜만에 재회한 블루와 데이트를 하면서 네. 스위스팟을 느낀 벤자민이 네. 사랑의 황홀함과 네. 설레임을 담아서 부르는 넘버입니다. 좋습니다. 오늘 라이브를 위해서 특별한 분이 도움을 주신다고 하는데요. 어떤 분인지 재범 씨가 소개해 주세요. 엄청난 분이 오셨습니다. 와, 네, 저희 벤자민 버튼의 네. 음악 조감독님이시죠. 정지현님께서 또 네. 직접 와 건반을 예 오, 기대됩니다. 인사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벤자민 버튼에서 음악 조감독 하고 있는 정지현입니다. 와 이야.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잘 부탁드립니다. 그럼 뮤지컬 벤자민 버튼의 넘버죠. 사랑한다면 준비되셨으면 건반 반주와 함께 재범 씨의 라이브로 만나볼게요. 사랑한다면 내 몸이 날아오르지. 사랑한다면 너에게로 날아갈 거야. 너의 옆에 그 많은 남자 손가락 튕겨서 날려버리는 거야. 아, 사랑한다면 나이를 벗어버리고 사랑한다면 주름들도 사라질 거야. 세상 수많은 남자들 틈에서 널 향해 뛰는 나의 심장을 보게 될 거야. 너와 내가 사랑한다면 우리 서로 사랑한다면
함께 손을 잡고서 밤새 비를 맞으며 나란히 길을 걸어갈 거야. 그러다 독한 감기에 걸려 몸이 뜨겁고 식은땀이 나면 너는 나의 이마에 손을 얹어주겠지. 그때 나는 너의 깊은 눈을 보다가 너의 입술에 키스할 거야. 사랑한다면 어두운 길에서 악당을 만나도 사랑한다면 단숨에 난 해치울 거야. 그러다가 상처가 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네가 나의 상처를 키스해줄 테니. 사랑한다면 와, 뮤지컬 벤자민 버튼의 넘버 사랑한다면 김재범 씨의 라이브로 듣고 왔습니다. 성식 씨 어떻게 들으셨나요? 아이 뭐 저는 항상 늘 좋게 듣죠. 형님이 이렇게, 근데 저는 형님이 이렇게 열심히 노래하는 거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아니 진짜. 아니 무슨 소리세요? 웃으면서 디스하시는 거 같은데요? 그게 아니라 나는 형이 이렇게 노래 열심히 하는 거 나 못 봤어. 아니 근데 연습실에서 그렇게 들었는데도 맞아. 들어도 들어도 또 좋네요. 무대에서는 더 열심히 네. 하고 있습니다. 성식이가 모니터를 안 했나 봐요. 아니에요. 했는데 오늘 특히나 더 아이 좋다. 이게 힘들어서 그런가? 확 다가오네요. 굉장히 좀 처음 이렇게 뵀을 때는 뭔가 차갑게 느껴지고 뭔가 이랬는데 느낌이 굉장히 약간 카리스마 있으실 것 같았는데 이 노래를 부르고 나시니까 굉장히 또 사랑스럽게 보이네요. 아 감사합니다. 네. 전혀 카리스마 없고요.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또 이번 작품에서 중요한 키워드가 시간인데 세 분이 9살부터 노인 역할까지 연기를 하신다고 합니다. 어땠는지 또 궁금하네요. 어땠나요? 네. 궁금하시대요. 한번 대답해 주세요. 그럼 솔님. 네. 되게 그러니까 어린아이서부터 노인까지 한 작품 안에서 연기를 하는 작품이 생각보다 많진 않아요. 네. 그래서 되게 저는 나름 조금은 어려웠지만 되게 재밌어요. 재밌게 임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네. 이제 저희가 이제 처음에 이제 스케치를 할 때는 네. 되게 진짜 아이의 흉내라고 해야 되나? 네.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뭐 어린아이의 목소리. 어린아이의 목소리. 네. 그리고 나이 드신 분의 목소리를 약간 흉내? 네. 뭐 모사를 해보려고 네. 그런 것도 많이 시도를 많이 해봤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연출님께서는 네. 그걸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네. 그냥 저희가 워크숍을 통해서 이제 뭐 많은 정보들을 많이 보고 네. 영상들도 많이 봤지만 이게 그렇게 되면 모사가 돼버리니까 네. 그냥 정서로 많이 다가갔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많이 지금 풀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네. 그럼 이 작품이 또 듣는 맛도 있다고 하는데 네. 또 넘버가 재즈 중심이라고 합니다. 아름솔 씨가 맡은 블루가 재즈 가수 역할이죠. 네, 맞아요. 보컬적으로 힘든 부분은 없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진짜 너무 잘하셨어. 네, 아니 너무 잘 어울리고 네. 아 재즈에 너무 잘 어울리는 보이스와 그걸 다 맞아요.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이렇게 뭔가 대화만 나누는데도 그 목소리가 너무 네.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끈적끈적하죠. 감사합니다. 네. 네. 진짜 잘해요. 노래를 너무 잘해서. 네. 어떤 부분이 조금 힘드셨나요? 일단 이제 기본 그러니까 메이저 코드보다는 좀 이제 마이너의 코드들도 많기 때문에 이제 이제 그 흰 건반 사이에 껴 있는 이제 검정색 건반의 이런
플랫되는 음들이 그죠? 맞죠? 플랫되는 음들을 중간중간에 호로록 이렇게 훑고 지나가야 되는 넘버들이 많다 보니까 음악의 장르상 근데 그런 것들을 근데 또 후루룩 지나가지만 정확하게 내줘야 되는 음들이니까요. 네. 그거를 연습하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 후루룩도 굉장히 찰지게 하시네요. 후루룩. 네. 네, 좋습니다. 권은비 영스트리트 금요일 3부 은비의 선톡. 오늘은 뮤지컬 벤자민 버튼의 주인공들이죠. 배우 김재범, 김성식, 이하름솔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쯤에서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광고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김재범, 김성식, 이하름솔 씨에게 하고 싶은 얘기나 질문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저희는 3부로 돌아올게요. 권은비의 영스트리트 금요일 3부 시작했습니다. 은비의 선톡, 오늘은 뮤지컬 벤자민 버튼의 주인공들이죠. 배우 김재범, 김성식, 이하름솔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벤자민 버튼 하면 시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세 분은 만약에 타임머신이 생긴다면 언제로 가고 싶은지 궁금합니다. 재범 씨부터 가볼게요. 아, 이거 참 많이 하는 고민이죠. 타임머신이 있다면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나. 네. 하지만 또 저희 작품의 주제가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가지 않겠다. 이유는요? 저희 작품이 또 지금 현재 네. 충실하라 또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네. 지금 이 삶에 만족을 합니다. 아, 만족한다. 예. 그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른 두 분의 대답도 궁금해지는데요. 아름솔 씨는요? 아, 근데 이거 중복이 돼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럼요, 그럼요. 네, 근데 저도 현재가 정말 행복하기 때문에 네, 와. 정말로요. 그래서 과거로 돌아가고 싶진 않습니다. 진짜요? 네. 그럼 미래로 가고 싶진 않으세요? 미래요? 네. 미래. 지금 현재가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미래가 사실 네 그렇게 궁금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좋습니다. 그럼 성식 씨.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진짜 다 비슷하게 전 이런 생각을 네. 뭐 저도 제가 직접 뭐 이렇게 한 건 아니지만 이런 질문을 가끔 받잖아요. 네. 주위에서. 네. 그러면은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진짜요? 네. 저도 지금 현재 너무 만족하고 뭔가 행복하고 미래로 돌아가고 싶지도 않은 게 지금 이 상태로 지금 이 순간이 저희 또 작품처럼 스위스팟이라고 네. 생각하면 이거를 계속 뭔가 잘 만들어가고 싶은 느낌? 앞으로 계속? 그냥 그런 미래에 대한 그런 건 설레임? 그런 것만 있지 과거로 다시 돌아가고 싶진 않아요. 네. 미래의 설레임보다는 현재의 행복이 더 큰 것 같아요. 진짜요? 네. 몸은 좀 돌아가고 싶어요. 몸. 과거로. 아, 과거로. 내 숨쉰 이 무릎 몸만. 과거로 갔으면 좋겠다. 아이고 허리야. 과거로 가자 허리야. 네. 몸만 정도죠, 갔으면 뭐. 좋겠다. 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엔 코너 속의 코너를 준비해봤는데요. 이름하여 선을 넘는 인터뷰. 선 넘뷰. 세 분의 인터뷰를 내용으로 제가 퀴즈를 내드릴 건데요. 각자 테마가 있습니다. 재범 씨는 과거, 아름솔 씨는 현재, 성식 씨는 미래에 대한 인터뷰고요. 혹시 본인 퀴즈에 대한 정답을 아신다면 옆에 계시는 두 분을 위해 힌트만 살짝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먼저 재범 씨의 과거 인터뷰부터 만나볼게요. 배우 김재범은 과거에 이곳을 연습하면서 연기에 대한 꿈을 꾸었다고 밝혔다. 과연 무엇일까? 뭔지 아시겠나요? 이것을 연습하면서요? 네. 연기에 대한 꿈을 키웠다? 네. 무엇일까요? 꿈을 꾸었습니다. 춤? 춤? 안무? 아닙니다. 이것을 연습하면서? 햄릿? 햄릿? 햄릿을 난... 다른 작품 얘기가 나왔습니다. 해본 적이 네. 없는데? 다른... 아닙니다. 힌트가 있나요? 제가 맞추는 거예요? 재범이 형이 맞추는 거예요? 세 분 다 맞추셔도 돼요. 힌트가 없어요? 네, 힌트는 없습니다. 연기에 대한 꿈을 꾸었다? 영화 넘버3를 보면서 영화 넘버3를 보면서 아니라고 합니다. 동작입니다. 동작이요? 네. 제가 한 인터뷰가 확실한가요? 뭐 이런 걸 하면서 연기에 대한 꿈을 꿨다고요? 안무는 아니라고 하셨는데 에어로빅? 정답은 바로 바로 발차기였습니다. 발차기? 정확하게 친형과 함께 액션 배우 성룡의 발차기를 연습하던 기억이 연기에 대한 꿈을 꾸게 했다라고 하셨습니다. 선배 발차기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은 과거로 돌아가면 할 수 있는데 지금 발을 찰 수가 없어요. 레전드죠. 그쵸, 그때 한참 성룡님의 네,
발차기 최고였죠. 네. 그래요. 어렸을 때 이런 액션 영화 좋아하셨나 봐요. 예. 액션 배우가 제 꿈이었습니다. 세상에 예. 말도 안 돼. 하도 많이 봐가지고 영화를 제가 어렸을 때 홍콩 영화가 엄청 유행했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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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특히 네. 성룡. 예. 치권도 성룡 선생님. 아 그럼요. 그치. 아, 뭐... 맞아. 제가 봤던 게 그럼 치권이었나 봐요. 그치 그치. 그걸 보셨나요? 예. 저도 그 세대예요. 연세가 꽤 있으시군요. 네. 세 분은 혹시 어떤 어린이였나요? 치권을 봤던 어린이. 치권을 봤던 어린이. 치권을 연습했던 어린이. 연습했던 어린이. 어릴 때 진짜 성룡, 이연걸 뭐 이렇게 진짜 많이 보고 아, 저도 액션 배우가 꿈이었어요 한때. 네. 저도 그런 걸 보면서 막 꿈을 키웠었죠.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제가 꿈이 영화 배우였어요. 진짜요? 네, 맞아요. 와, 또 두 분이 같네요. 맞습니다. 좋습니다. 이번 인터뷰 주제가 과거였는데 뮤지컬을 해야겠다 마음 먹게 된 계기가 있다면요, 재범 씨. 저는 사실 뮤지컬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오? 저는 어렸을 때 그냥 어렸을 때 접한 거는 이제 네. 영화였으니까 네. 영화 배우가 돼야지 이렇게 생각했다가 네. 대학교에 들어가고 나서는 연극 위주로 이제 배웠거든요. 네. 그래서 연극을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제가 군대 갔다가 제대하고 제 친구들이 뮤지컬 하는 걸 봤어요. 지하철 네. 1호선이라는 작품인데 그걸 보고 나도 꼭 해보고 싶다라고 아. 생각해서 오디션에 도전을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감사하게도 저를 뽑아주셔서 그때부터 뮤지컬을 하게 된 거죠. 좀 노래를 나 좀 하는데 하는 건 언제 알고 있었어요? 아, 아직까지도 모르고 있고요. 예전엔 노래방 가서 그냥 노래하는 정도였는데 네. 이 직업적으로 전문적으로 하려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뭐 레슨도 받고 네. 너무 비싸요. 근데 레슨비가 너무 비싸요. 아니 일정이에요. 시간이 네. 시간당 이제 많이 또 올라가지고 네, 네. 많이 힘들었어요. 좌절하고 네.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네. 아르바이트가 엎어지고 이런 경우는 또 처음이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뮤지컬을 딱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마음 먹게 된 계기는 뮤지컬이 아니라 그냥 친구들이 하는 공연이 뮤지컬이었는데 맞아.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네. 생겨서 그래서 시작하게 된 거죠. 좋습니다. 두 분은요? 두 분도 궁금합니다. 뮤지컬을 시작하게 된 계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워낙 노래 듣는 것도 좋아했고 또 어머니께서 늘 청소하시면서도 집에 이제 음악을 계속 틀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음악이랑 되게 어릴 때부터 많이 친하게 자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처음엔 막 노래를 하고 싶다라는 꿈이 있었는데 근데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교회 선생님을 따라서 처음 뮤지컬을 이제 관람하게 됐는데 그 뮤지컬을 보고 와 저거는 내가 꼭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네, 노래도 할 수 있고 춤도 출 수 있고 연기도 할 수 있네. 네. 다 할 수 있네. 그래서 너무 신기했고 꼭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마음을 네,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와. 그때부터 뮤지컬 배우의 꿈을 꿨습니다. 와 근데 선생님 그때 따라가기 너무 잘했네요. 그러니까요. 네. 운명이었나 봐요. 와, 그렇습니다. 그럼 성식 씨는요? 저도 비슷해요. 저도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문방구에 가면 네. 이제 카세트 테이블을 그때 당시 한 2,500원 네. 막 이렇게 팔아요. 그러면은 그 안에 가사집하고 이렇게 다 말려 있어요. 그 네. 표지에. 그럼 그거 카세트 테이블 늘어날 때까지 맨날 집에서 그 가사를 보면서 막 따라 부르고 막 그러면서 노는 게 혼자 노는 게 제 일이었던 것 같아요. 저 항상 그 일상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다가 이제 맨날 초등학교 이제 다니고 중학교 가면은 장기자랑 나가면 제가 항상 노래하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도 그렇게 하다가 고3 때 이제 진로를 정할 때 네. 그때 이제 선생님께서 여기 연기학원 같은 데가 있는데 여기 한번 입시 설명회 갔다 와봐라 해서 그때 이제 선생님을 만나서 뮤지컬이라는 장르를 알게 되고 그때부터 약간 꿈을 키웠던 것 같아요. 네. 와, 그냥 다 어렸을 때부터 그런 마음들이 다 있었네요. 네. 좋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인터뷰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엔 아름솔 씨의 현재 인터뷰고요. 네. 혹시 정답을 아신다면 두 분을 위해서 간단하게 힌트로 부탁드릴게요. 네. 배우 이아름솔은 데뷔 10주년인 현재 이야. 팬들이 이것을 할 때 정신 똑바로 차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밝혔는데요. 과연 무엇일까요? 팬분들이 이것을 할 때 아름솔 씨 아시겠나요? 아, 좋은데 아리까리예요. 현재 인터뷰 아닌가요? 현재. 네, 맞아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겠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겠네. 팬들이 이거 얼마 전에 얘기했던 거 같아요. 얼마 전에요? 얼마 안 됐네요. 얼마 전에. 근데 기억을 못 하시는 건가요? 이거 근데 진짜 어렵다. 그러니까 팬들이 정답은 바로 기부였습니다. 기부?
맞습니다. 어떤 마음인지 알 것 같네요. 팬분들이 또 아름소유 씨의 데뷔일에 맞춰서 기부를 하셨다고 합니다. 맞아요. 소식 들었을 때 어떠셨나요? 아, 일단 네 이제는 뭐 가족 같은 느낌도 들고요. 네. 워낙 이제 많이 자주 응원해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일단 제 이름으로 이제 기부를 해주신다는 것 자체가 네. 참 저 대신에 선한 영향력을 자꾸 이렇게 끼쳐 주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아 정말 이 마음을 뭐 정말 가벼이 여기지 말고 네.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참 정신 똑바로 차려서 내가 정말 이분들의 이 마음 이런 선한 영향력들을 잘 받고 나도 잘 흘려낼 수 있는 흘려보낼 수 있는 배우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을 했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와 기부일 거라고는 또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네. 네.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 그러네요. 팬분들 보면은 네 맞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네. 네. 또 이번 인터뷰는 현재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지금 이 순간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 이 순간이요? 네. 제가 이 질문을 물어본 순간. 아 말을 좀 잘해야 될 텐데 라는 생각뿐입니다. 좋습니다. 네. 그럼 라디오 끝나고 뭐 할지 라디오 아니면 끝나고. 뭐 드실지 뭐 사실, 이런 것도 있나요? 아 여기 1층에 쉑쉑버거가 있더라고요. 아 맞아요. 쉑쉑버거 네.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오, 맛있겠다. 오, 네. 유명한 버거집 있죠? 맞아요. 그래서 네. 맛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올라왔어요. 어 그럼 끝나고 뭐 드실 예정인가요? 네 시간이 허락한다면 먹고 싶습니다. 그럼 두 분은 끝나고 뭐 드실 예정이신가요? 저는 사실 오늘 장어를 먹기로 하게 해가지고 아까부터 계속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어요? 장어. 이거 끝나자마자 가시나요? 그럼 장어 먹고 바로 갑니다. 성숙 씨는요? 저는 끝나고 연습 가야 됩니다. 아, 연습 가는 길에 이제 저 혼자서 먹겠습니다. 뭘 먹으면서 가려고요.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성식 씨의 미래에 대한 인터뷰고요. 배우 김성식은 미래에 롤모델인 이분 같은 배우가 되고 싶다고 밝혔는데요. 과연 누구일까요? 아이고.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그럼 두 분이 한번 맞춰볼까요? 아니 아까 그렇게 뭐 얘기를 했는데 아 진짜요? 혹시 김씨인가? 아니 그렇게 얘기했으면 다른 사람이 이상한 거 아닌가요? 혹시 김씨일 수도 있고 그죠? 네. 그렇죠. 혹시 아이고, 뭐 잔뜩 또 기대를 범자도 들어가려나? 네. 이제 김범 씨 아닌가? 이제 힌트를 드리자면 네. 재범이 형 만나기 전에 이제 부터 예전부터기 때문에 네. 네. 아, 그럼 김씨는 아니네요. 재범이 형은 이제 새로운 롤모델로 이제 네. 될 예정이고요. 네. 정답은 바로 조승우 씨였습니다. 네. 네. 롤모델이 조승우 선배님이다. 네. 조승우 선배님 같은 배우가 되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제일 닮고 싶은 부분이 어디인가요? 아 저는 왜 조승우 선배님을 이제 선택했냐면 직접 네. 만나 뵌 적도 사실 없어요. 네. 네. 그냥 주변에서 얘기만 듣고 이렇게 있는데 예전부터 왜 그랬냐면 어릴 때부터 이제 저는 이제 영화 배우도 꿈이었고 뭐 이렇게 드라마도 하고 싶고 뭐 그냥 연기하고 노래하는 게 너무 좋은 사람이다 보니까 네. 그 어디 언제 어디서나 최고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 있잖아요. 네. 네. 그런 사람을 늘 목표로 삼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꿈을 키웠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이제 학원을 다니면서 이제 뮤지컬을 알게 되고 그때 시작했을 때는 그때는 이제 약간 1세대 느낌이었어요. 네. 허준호님 같은 네. 예, 영화 드라마에서도 하지만 뮤지컬에서도 활약하고 예, 저도 지금 뮤지컬에서 열심히 해서 네. 좀 더 자리를 잡고 좋은 배우가 된 다음에 네. 나중에 또 영화 드라마도 꼭 도전해 보고 싶은 네. 그런 배우가 되고 싶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장르에서든 다 네. 제 이름 한 석자를 알릴 수 네. 있는 그런 배우가 되는 게 꿈이기 때문에 현재 조승우 선배님 같은 예, 그런 배우가 되는 게 제 목표입니다. 네. 좋습니다. 네. 네. 이번 인터뷰 주제가 미래였는데 세 분은 미래에 어떤 배우가 되고 싶으신지 한 분씩 알려주세요. 아 저는 끝까지 살아남는 배우가 되고 싶습니다. 오, 예. 끝까지 오래가는 살아남네. 배우. 네. 할아버지가 돼서도 하는 네. 그때 할아버지 때도 배우 김재범이라고 불렸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믿고 보는 배우. 믿고 보는 배우가 네. 되고 싶습니다. 네. 팬분들은 근데 믿고 보실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성식 씨.
저도 뭐 똑같아요. 오래 가고 믿고 보는 배우. 합쳐서 네. 네. 요것도 합치고 저것도 합치고. 네, 다 네. 숟가락만 얹으면서. 근데 다 자꾸 숟가락만 얹으시는데. 근데 다 같은 마음일 거예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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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는 오래 가고 끝까지 항상 계속 연기하고 노래할 수 있는 게 꿈이죠, 항상. 네, 네. 맞아요. 맞아요. 나이에... 건강하게 행복하게. 맞아요. 네. 나이에 리밋이 없죠. 맞아요. 네.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코너 속의 코너 함께해봤고요. 이쯤에선 넘버라이브를 들어볼 건데요. 이번엔 아름솔 씨가 라이브를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어떤 넘버죠? 네, 팬레터라는 곡입니다. 네. 꿈에 그리던 뉴욕 공연에서 네. 라디오 DJ로 인하여서 크게 상처를 받은 블루가 네. 벤자민이 보낸 팬레터를 읽으면서 힘을 얻고 네. 시련을 극복하겠다고 다짐하는 넘버라고 볼 수 있죠. 좋습니다. 뮤지컬 벤자민 버튼에서 아름솔 씨가 맡은 블루의 솔로 넘버죠. 팬레터 준비되셨으면 아름솔 씨의 라이브 만나볼게요. 여긴 지옥이라고 말했어. 끝이 없는 깊고 깊은 숨 아무리 달려봐도 벗어나지 못한 악몽 어둠이 블루에게 보내는 35번째 팬레터. 상처는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요. 세상이 날 원한다 생각했어. 근데 조롱하듯이 밀쳤네. 이제 나도 지쳤어. 시간을 거꾸 36번째 팬레터. 버려졌던 날들의 상처가 있었기에 지금의 블루가 있고 그런 블루의 노래를 기다려요. 속에 숨은 너를 알겠어. 9살에 처음 만난 너 아직도 그곳에 있니. 넌 언제나 한결같이
라이브 들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재범 씨? 아우, 깜짝 놀랐어요. 들어도 들어도 놀래요, 아주. 성식 씨는요? 와, 어떻게 이렇게 힘이 좋지? 오, 진짜 힘이 너무 좋으세요. 아니, 이렇게 마르셨는데 힘이 어디서 잘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너무 파워풀해요, 진짜. 설명해 주세요. 설명해요, 빨리.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네. 어디서 나옵니까? 아유, 네. 저기 쌀밥에서 나옵니다. 네. 쌀밥과 치즈 돈가스에서 나옵니다. 아이고, 치돈. 네, 네. 너무 잘 들었습니다. 진짜 멋있습니다. 네. MBC 보러 와 주세요. 초대할게요. 너무 하고 싶어요. 와 주세요. 와 주세요. 가겠습니다. 또 이 분위기에 이어서 이번에 성식 씨의 라이브를 만나 볼게요. 이번에 바로예요? 네. 쉴 틈이 없어요. 쉴 틈이 없습니다. 이렇게 찢어 놓은 무대에 내가 네. 또 어떤 곡 준비해 주셨죠? 네, 저는 비포 앤 애프터라는 곡이고요. 예, 벤자민이 마마도 죽고 블루와도 헤어지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상태에서 전쟁에 참전을 하게 되는데 네. 그 안에서 소년병이라는 친구를 만나고 그 친구로 인해서 또 저의 스위스팟을 다시 찾아내고 네.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찾아내서 새로운 모습으로 변하는 그래서 다시 블루를 찾아가게 되는 그 계기가 되는 그런 넘버입니다. 좋습니다. 뮤지컬 벤자민 버튼의 넘버죠. 비포 앤 애프터 성식 씨의 라이브 만나볼게요. 어느 누군가 비행기로 대서양을 건너 꿈을 이룬 영웅이 되었고 또 다른 누군가 약에 취해 시비 걸다 얻어맞아 죽고 누군가는 부인을 살해 자살했고 누군간 새로 산 차를 몰다 바다에 빠져 죽었지 나 스위스팟을 기다리며 살아왔는데 스위스팟이 끝난 이후는 어찌 살아가나요 스위스팟 그 이전 스위스팟 그 이후 Before and after 살아갈 이유는 사라졌어 어디선가 늙어가는 나의 블루 언젠가 훗날 읽기를 바라며 생사를 넘나드는 전투 중 일기를 써 거기 누구야? 너였구나 근데 너는 왜 항상 웃고 있니? 넌 무섭지만 네 소년병이 답하길 사랑하는 사람 있어요 입대하기 3일 전 만났죠 그 애 생각하면 행복해요 겨우 3일인데 그 3일 때문에 평생 행복할 거라 말하던 소녀 그럴 수 있을까 난 그토록 오래 널 사랑했는데도 이토록 불행한데 안돼 부비트랩이야
있어요 그 여자를 만나요 형의 그 여자 블루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에 빠진 사람을 알아봐요 이 소녀는 3일 동안의 사랑으로도 평생을 행복한데 사랑에 빠졌는데도 도망만 다니고 있었구나 마마 스위스팟을 기다리며 살아왔었고 스위스팟이 끝난 이후는 어찌 살지 몰랐어 스위스팟 그 이전 스위스팟 그 이후 before and after 블루는 언제나 내 맘속에 마마 스위스팟은 어느 한때 한순간이 아냐 스위스팟이 끝날지라도 이미 내 맘에 있어 스위스팟 그 이전 스위스팟 그 이후 before and after 끝나지 않을 우리의 이야기 와우 before and after 김성식 씨의 라이브 듣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재범 씨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늘 뭐 성식이가 노래를 부를 때마다 이렇게 아니, 얘기합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노래를 하지? 아닙니다. 네, 그래요. 약간 기계처럼 대답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사람한테 기계라니요. 네. 저는 재범이 형 연기를 보면서 아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연기를 하지? 항상 그러거든요. 진짜 네. 대박. 아윤서 씨 어떻게 들으셨나요? 아이 들어도 들어도 너무 좋습니다. 네. 꿀보이스. 아이 또. 아이 또. 이게 좋으시면서 네,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잘 들었습니다. 약간 좀 반전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냥 또 대화할 때랑 또 노래할 때랑 네. 네, 좀 반전 매력이 있으시네요. 감사합니다. 너무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너무 감사하단 말밖에 드릴 말씀입니다. 송구합니다. 네. 또 세 분의 라이브 영상은 오늘 방송이 끝나고 권은비의 영스트리트 공식 인별그램에 올라갈 거니까요. 지금 이 감동 한 번 더 느껴주세요. 저희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광고 듣고 왔습니다. 네. 뮤지컬 벤자민 네. 버튼의 주인공들이죠. 배우 김재범, 김성식, 이아름솔 씨와 함께한 은비의 선톡.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세 분 오늘 어떠셨나요?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갈 줄 몰랐어요. 이렇게 빨리 간다고요? 한 시간이? 네. 다 갔습니다. 아, 조금 더 할래요? 한 두어 시간만 더. 아, 두어 시간. 두어 시간. 아쉬워요. 다행이에요. 아, 네. 너무 감사합니다. 어떠셨나요, 재범 씨? 아, 저도 너무 행복했습니다. 아, 제 모든 순간이 스위스팟이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네. 누가 이 시간 이후에 물어본다면 네. 예. 끝까지 예. 얘기를 예. 예. 말은 끝까지 권은비님의 영 스트리트에 나온 이 순간이 나의 스위스팟이었다. 와, 너무 감사합니다. 성식 씨. 아, 네, 저도 너무 재밌었고, 네. 네, 이렇게 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저는 늘 재밌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네. 재밌었는지 모르겠네요. 청취자 분들께서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네, 네, 네 이렇게 또 찾아주세요, 저희 좀. 네. 또 오고 싶으세요? 어, 예. 네. 또 언젠가 또 오겠죠? 어, 네. 그럼요.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네, 저도 우리 은비 씨 처음 뵙지만 너무 아름다우시고요. 네, 이런 귀한 자리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또 이 자리를 빌어서 또 저희 작품 홍보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한 시간들이었고요. 네. 저희 네. 아직 공연 많이 남아 있으니까요. 꼭 찾아와 주셔서 네, 좋은 작품 보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바쁘실 텐데 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언제든지 환영이니까요. 편하게 놀러와주세요. 아, 불러주셔서 그리고 감사합니다. 벤자민 네. 버튼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뮤지컬 벤자민 버튼은 6월 30일까지 세종문화회관 M시어터에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요. 또 공연 중이라 바쁘실 텐데 찾아와주시고 멋진 라이브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남은 공연도 힘내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세 분 보내드리고 4부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에러 에러 에러.